그렇게 되면 마스크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과의 차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아무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무증상 저산소혈증 또는 무증상 저산소증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저산소혈증이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여 인체 곳곳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저산소증은 인체 각 조직에서 사용할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대사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학계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무증상 저산소증을 경험하는 환자는 20에서 40%에 이르며, 이들은 정상 산소 포화도인 95%보다 훨씬 낮은 50에서 80%까지 체내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도 호흡곤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있는 것도 코로나19 무증상 저산소증 환자의 특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팬데믹인 1918년 스페인 독감,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무증상 저산소증이란 용어는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무증상 저산소증을 침묵의 저산소증 또는 행복한 저산소증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만의 독특한 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이유를 다각도로 찾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하고 있죠. 의학계는 환자가 낮은 산소 포화도에도 호흡곤란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체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함량을 감시하는 대뇌 호흡 중추가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산소의 감소에 오랜 시간 적응하여 감시 기능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산소증이 염증을 유발하면 폐가 붙는 폐부종이 발생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호흡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무증상 저산소증이 코로나19만의 특별한 증상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만의 독특한 방역 정책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 한 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죠. 마스크가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라면 왜 우리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으며 그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1918년에도 알고 있던 방법이라면 그간 반복되는 팬데믹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본 적도 한데, 인류는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채기와 기침을 할때 배출되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고, 마스크는 이 비말을 차단해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았어야 하고, 앞으로도 평생 마스크를 쓰고 주변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죠. 일부 학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고 말했고, WHO도 이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으니, 마스크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은 적절한 방역 정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인권 유린에 대한 반발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2021년 초 이스라엘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자 많은 국가가 뒤이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지구상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끝끝내 마스크 착용을 고집했고, 보건당국은 K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의 시민의식이 서구 선진국보다 앞선다고 자평했죠. 그러나 철저한 마스크 착용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마스크가 그리 효과적인 방역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초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떨던 시점에도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WHO와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으로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마스크에 반대한 학자들도 질병을 막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주장은 무시됐습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공포가 팽배한 시점에 각국 정부와 시민이 마스크의 효능에 일말의 기대를 걸며 마스크 착용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질환과 구별되는 증상이 환자들의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는 저산소증이라고 말하고, 이 환자들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중의 코와 입을 막고 호흡에 불편을 유발하는 마스크에서 체내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셔터를 내려놓고 차들이 주차장에 드나들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코와 입을 막아 공기의 출입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몸은 산소의 흡입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문이 드물어 반대할 만한 근거도 부족했고, 이렇게 장기간 마스크를 쓸 거라 예상도 못했기에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그리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반 이후 마스크 착용이 산소의 흡입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 인체에 저산소 혈증과 과탄산 혈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의학계가 여전히 침묵의 저산소증을 코로나19만의 독특한 증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보이는 원인을 애써 외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초기 사람들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의 증상은 사이토카인 폭풍과 급성 폐손상 그리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에 의해 유발된 극심한 염증이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조직을 붕괴시키며 그 결과 인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일부 의료인들이 주장했던 코로나19의 병리였죠. 언론은 이 내용을 사실처럼 연일 보도했고, 어려운 의학 내용을 검증할 능력이 없던 대중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학계는 자신들이 초기에 주장했던 코로나19의 병리에 슬그머니 침묵의 저산소증을 끼워 넣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아무 증상 없이 체내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침묵의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이 저산소증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하여 급성 폐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폐손상이 심한 호흡곤란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저산소증에 빠진다는 것이 변화된 코로나19의 병리였죠. 하지만 언론과 보건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지 않았고, 침묵의 저산소증을 사이토카인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한 의학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묵의 저산소증을 유발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학계가 저산소증을 사이토카인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 없이 저산소증만으로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 급격한 폐손상과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현재 의학계가 주장하는 코로나19만의 독특한 병리는 체내로 유입된 산소가 부족할 때 신체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 저산소증이 야기하는 질병을 곧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 왕성하고 호흡 능력이 좋은 젊은이들은 산소 유입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고 평소 산소 포화도가 낮고 호흡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산소 유입이 줄면 체내 산소 포화도가 쉽게 한계치 밑으로 내려가 중증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초기에 WHO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가 젊은이에겐 안전하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겐 위험하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현상을 두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학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증상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근거를 끝내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환자의 무증상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마스크로 인한 무증상 저산소증이 폐와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 환자를 중증 호흡곤란에 빠뜨린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게 되면 보건당국이 권장하고 대중이 믿는 마스크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도구가 됩니다.